네, 안녕하세요. 팀 엑스퍼트 테란 변현우입니다. 일단 1등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해가지고 다들 쟁쟁한 선수라 걱정도 많이 됐는데 이렇게 1등으로 올라가게 돼서 되게 기쁘네요. 조편 상황에서 행복 시조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자신감을 조지명식해서 내비쳤지만 사실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쟁쟁한 선수고 제가 그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도 되게 어렵게 이기는 선수들이라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 1등으로 올라가게 돼서 되게 좋네요. 제가 대격변 이후부터 생각했던 건데 대격변 이전에 정상을 찍었었는데 대격변 이후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일 아래로 떨어졌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연습은 똑같이 하는데 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서 온라인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나오긴 하는데 오프라인만 가면 손 떨리고 제대로 된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긴장도 엄청 많이 하고 그때부터 제가 약간 제 플레이가 약간 부정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게임이 안 될까 했는데 오늘 전까지 생각이 없었는데 경기장 오기 전에 난 진짜 게이머란 직업이 안 맞는 건가까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면 정말 게임 그만둘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괜찮은 경기력으로 와서 괜찮은 경기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은 보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병헌 사신이 원래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분인데 그 여기 여기 경기장 와서 영우랑 연습을 하는데 박영우 선수랑 연습을 하는데 그 선수가 한번 써보래요. 저는 300형 사실 준비했는데 영우가 그냥 벼락 두 개 더 늘려가지고 한번 써보래요. 좋다고. 그래서 영우를 한번 해봤는데 박영우 되게 잘한 적이잖아요. 엄청 최고의 적인데 그 선수 상대로 거의 압살 해가지고 괜찮다 해서 빌드랑 한번 바꾸게 됐어요. 그 1회성,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건 안 되고 1회성 빌드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오늘처럼 약간 첫 사신이 너무 빨리 잡히거나 프로토스가 눈치를 채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되게 힘든 빌드거든요. 경기가 갑자기 급격히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토르 같은 거 나오면 안 나오는 유닛 나오면. 그래서 한번 써보자 생각하고 되게 세거든요. 제가 압박을 해야 되는 빌드인데 근데 준우 형이 영리하게도 압박을 와가지고 약간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압살당해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되게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 이겼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8강 상대는 일단 테란 말고 성주 빼고 황강호 선수, 어윤수 선수, 박영호 선수 다 괜찮은데 친한 영우나 성주 빼고 강원도 빼고 어윤수 선수랑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팀이었잖아요. 작년에 그때 상하이 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지원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제가 미국도 가보고 폴란드도 가보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최고로 중국이 제일 좋았거든요. 상하이가. 그래서 꼭 예선 뚫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번 대회 목표는 저는 항상 목표가 그거예요. 앞 경기만 잘하자. 8강만, 그러니까 지금은 8강 앞두고 있으니까 8강만 잘하자입니다. 솔직히 못 이겨도 되니까 제가 후회하지 않은 경기력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좀 뜬금없는 대 발언을 되게 걱정하셨을 텐데 완전 은퇴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이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경기력으로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다시 한번 작년의 변현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